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그나저나 제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던 건요, 바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너스 상어의 온순화 성격을 이용한 건데요. 강사님 말씀대로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전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먼저 건드리겠습니까, 상어를? 아, 정말 무서웠어요. 일단 누굽니까? 여긴 또 어디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상어 이빨입니다. 저 정신없는 와중에 하나 챙겼어요. 아, 상어 이빨인데? 저는 얘가 그냥 가지고 가서 있으시게 해야지. 엄청 날카롭거든요. 진짜 날카롭거든요. 자, 정말 시원하고 오싹한 체험이었습니다. 우와. 네, 좋겠어요. 자, 다시 해변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끝이 아니에요. 제 발길이 닿는 다음 코스는요,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다대포? 프로그래밍 같은 거 막 둥둥 떠있는데, 여기들? 뭐, 누가 날아다니나? 이유. 이게 뭘까요? 아, 하늘에 두둥실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물체들. 저게 뭐 하는 물건이고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그러게요. 밑에는 사람이 저렇게 매달려 있는데 저게 뭘까요? 우와. 아, 멋있어요. 대체 이게 뭐예요? 네, 카이트 보딩입니다. 에? 카이트 보딩. 카이트가 연이잖아요. 카이트 예. 보딩? 카이트면은 연이. 연. 카이트보딩은요,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을 섞어놓은 랩포츠입니다. 우와. 커다란 연을 공중에 띄워서 바람에 힘에 따라 무리를 달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야. 정말 멋있어요. 막 날아다니세요. 아니,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는 없나요? 네,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아, 근데 저를 좀 거치게. 아이고. 그냥 갈비뼈가 부러진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야. 자, 의욕은 충전이 됐는데요. 일어서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네. 다리를 쭉 밀어야죠. 그렇지. 이 카이트 보딩이 몇 시간 교육받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연습도 연습이고요. 바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빠져버렸어. 물 먹었어요. 저기 상어를 풀어놨어요. 아, 탈 수 있어야 돼. 재밌다. 욕심난다. 며칠 계시에 타겠는데요. 이 손을 정도 이 연을 이 잡는 이 기분 자체도 좋아요. 아. 자, 그리고 저 바다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몰려 있습니다. 저분들 왜 저기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야, 광안대교 쫙 있고. 아, 옆에 바로 여기가 바로 광안대교 앞에 회센터. 아, 이 음식점이네요. 빵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는요, 음식 테마 거리입니다. 350여 개의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어느 골목을 가든지 싱싱한 바다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옵니다. 아, 보기만 해도 배가 고파져요. 부산역 민락동 회차가 제일 1위에요. 아. 회도 맛있고 저렴하게 네. 싸고. 아. 자, 저의 허기를 달래줄 녀석은 도움을 해주시게요? 돔이 얼만데? 2만 원만 주세요. 2만 원이요? 2만 원이에요, 돔이? 참돔이. 2만 원? 오, 한 마리? 와, 맛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가에 따라 다르지만 혼자 먹는다고 좀 싸게 주셨나 봐요. 저 제대로 수지 맞았습니다. 분명히 수지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개보다 멍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로 앞에 바다야. 아, 이렇게 아니, 왜 나와서. 여기서 회를 사서? 다들? 분위기도 좋고 일단 해도 맛있고 뷰가 좋잖아요. 아, 서울에는 한강가에 이렇게 아, 네, 한강가에 치맥. 예. 부산은 수면고에서 소주랑. 아, 우리는 맥주인데 부산은 소주. 부산 스타일이네요. 아. 예. 맛있는 거 드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친구분들이세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아이고, 가족들 대가족이군요. 아니, 저는 그냥 여기 유명하다고 그래서 나도 회를 떴거든요. 근데 혼자 먹기도 외롭고 그래서. 붙으시게요? 외로워갖고요. 네. 어머니 좀 드세요. 아니, 우리 회도 좀 먹어보지, 우리 회. 아이, 제가 축내도 돼요? 제가 많이 먹는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아유, 실수하시는 건데. 근데 그렇게 쉽게 다 들고 맛있는 거 많이 가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 여기가 현지 분들이 맛있다.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역시 같이 먹어야 맛있어. 혼자 먹으면 외로워요. 아, 이렇게 여행길에서의 우연한 만남보다 유쾌한 게 또 있을까요? 이 건물이 다 컨테이너 박스예요.
그렇습니다. 상상 속에나 존재할 법한 건물입니다. 겹겹이 쌓인 컨테이너들이 마치 조각품인 듯 그 모습을 뽐내고 있었는데 네. 컨테이너만 모아서